자, 이제 가을이고 이제 남은 곳 단풍입니다. 설악산 쪽에 망경대가 있는데요. 이제 비경이 곧 공개됩니다. 영상과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 장면이죠? 예, 지금 저거 보이는 게 이제 설악산 망경대의 모습인데, 네. 최초로 1970년 이후에 공개가 되지 않았던 곳인데 네. 일반인에게 이제 처음으로 다음 주 보면 이제 공개가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 설악산의 일부인데 망경대라는 곳이거든요. 그동안 이곳 이제 생물학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 접근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 새롭게 공개가 되는 거죠. 언제부터죠? 1970년 때부터 오픈을 하지 않았는데 46년 만에 이제 공개가 되는 것이고, 근데 문제가 또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네. 이제 과거에는 이 망경대라는 곳이 어딜 가서나 경치를 다볼수 있다, 정말 만 가지 경치를 다볼수 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그 관광객들이 참 여기는 좀 오픈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많이들 하셨는데, 결국에는 설악산이 큰 마음을 이제 품고서 이제 오픈을 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망경대 둘레길 산행이 가능한데 저희가 지도를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그동안 이제 공개되지 않던 루트가 새롭게 공개됩니다. 좀 예, 소개를 좀 맞습니다. 그 부탁드립니다. 오색약수터가 가장 아래 보이시지 않습니까? 네. 오색약수터부터 출발을 해서 네. 왼쪽으로 이렇게 파란색 부분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예, 가는 것이 기존 이게 코스입니다. 그동안 볼수 예, 있었던 관광 코스죠? 용속폭포 탐방지원센터 약 3.4km만 우리가 갈 수가 있었는데, 네. 내달 1일에 이제 개방하는 탐방로는 네. 이 용속폭포 탐방지원센터 위에 있는 그 지원센터에서부터 1.8km를 아래로 내려오면 망경대가 있습니다. 네. 망경대를 거쳐서 오색약수터. 기존에는 이 뭔가 한쪽 면만 갈수 있는 코스였다면, 내달 네. 개방되는 탐방로 1.8km가 하나의 원을 형성한, 일종의 둘레길이 하나로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설악산 관련해서 새로운 공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도 폭포 하나가 새롭게 공개됐잖아요. 예, 작년 11월에 토왕성 폭포라고 해서 1970년 설악산이 국립공원에 지정됐을 때 자연보호를 위해서 저기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는데 네. 이것을 공개했었습니다. 이게 320m 정도가 되는 3당 폭포고요. 국립공원 백경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마치 선녀가 흰 비단을 바위에 널어놓은 듯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아주 그림이 좋은 폭포입니다. 자, 지금 지금 보이시는 곳이죠. 헬리캠으로 이제 한국에서 찍어서 저렇게 아름다운 절경을 볼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이제 보통 둘레길을 걸어서 갈때 모습은 좀 시각이 다르니까 관점이 다르니까 차이가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더 아름다운 설악산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시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케이블카잖아요.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결국에 논란의 중심은 이 케이블카가 환경을 파괴한다, 아니다,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네. 지난해 8월에 양양군, 이거 지금 주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양군은 지난해 8월에 네. 환경부로부터 인가는 받았습니다. 해도 된다라고 받았는데, 네. 문제가 환경부가 한 7가지 환경적인 문제를 지목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오색 케이블카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 밑에서부터 위까지 쭉 올라가는 이 케이블카. 이게 3.5km입니다. 네. 이게 왜 양양군 입장에서는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네. 걸어가기도 힘든데, 네. 대청봉에서 끝청까지 가는, 거기서 네. 그러니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끝청에 내린 다음에 대청봉까지 정말 금방 갈수 있어서 네. 많은 관광객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연간 한 1,2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낼수 있다라고 양양군은 이렇게 보고, 수건 사업으로 20년 동안 지금 추진을 해왔던 사업인데, 근데 이제 위에서 설악산의 전체를 내려다보는 거는 이제 다리가 튼튼하고 건강한 분들은 이제 올라가면 되는데 건강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나도 언제 한번 여기 올라가 보나 하는 기대가 있는데 케이블카가 지어진다면 나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할수 네, 있잖아요. 그렇죠. 저 위에서 보는 절경이 정말 끝내준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정말 좋은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가고는 싶지만 못 가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네. 케이블카가 그 소원을 한번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었지만, 네. 이 환경 문제가 걸리면서 특히나 거기 설악산에 사냥이 있습니다. 사냥. 근데 이 네.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그곳에 사냥이 서식하고 있다, 네. 번식하고 있다라는 주장과, 큰 문제는 없다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 아름다운 산의 모습을 보고 싶은 사람, 그리고 단풍이 드는 설악의 그 가을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참 많은데, 환경도 지켜야 되고, 또저 높은 곳에 내가 한번 건강이 닿는 범위 내에서 가보고 싶은 분들의 생각이 충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쨌건 폭포가 공개됐고요. 새로운 둘레길 10월 1일부터 공개됩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